김영랑 선생의 내 마음 아실리라는 시인데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내 마음 아실리,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,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,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. 아, 그립다.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,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.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,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. 이 시를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늘 외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아주 좋네요. 여기서 향맑은이라는 말이 있는데, 향맑은이라는 말은 투명하다 뭐 그런 이야기일 텐데,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, 옥돌이 투명한 그런 건데, 이 향맑은이라는 말은 향이라고 하는 한자 말하고 맑다는 말하고 합성어인데, 투명한 것을 향맑다고 표현하는 것,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시인만의 발견이거든요. 가령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 사무치다라든지 먼 훗날이라든지 이런 말을 시인이 씀으로 해서 그 시가 인구에 회자되면서 우리 말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좋은 시에서 시인들이 발견해낸 그런 말들을 잘 써서 우리 말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향맑은 말 한마디가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듭니다.